네, 지난 시간에 가계 대출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에 다시 진입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나 지금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준비한 표를 먼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 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 4대 시중은행에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빌리실 때 그 변동형 금리로 빌리실 때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지난 그 주 후반 18일 기준으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하단이 그 3.97%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이제 4% 초반대였는데 3%대 후반으로 하단이 낮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4월 18일과 비교해 보면 4월 18일에는 금리 하단이 4% 초반대였고 그다음에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 말에는 5%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네요. 예, 그래서 작년 그 연말하고 비교해 보면 하단이 약 1.11%포인트 낮아진 거고, 그다음에 지난 전달 한 달 새 비교해 보면 약 0.24%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자가 얼마 정도 이자 부담이 완화됐는지를 사례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신규로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을 빌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5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로 빌린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년 말에 금리 5.08%로 빌릴 때와 지난주 후반에 있는 3.97%로 빌릴 때를 가정을 해보면 네. 월 상환액이 약 270만 원에서 238만 원으로 약 33만 원 정도 매달 내시는 그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좀 부담이 줄겠네요. 33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자 이렇게 대출 금리가 떨어진 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몇 차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이 변동금리 주담대의 그 중고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그때 이야기해 주셨던 코픽스 예예 그 대출 원가에 해당하는 그 코픽스 금리가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이 4월 신규 취급분 그러니까 이제 요 직전에 최근에 발표된 4월 신규 취급액의 코픽스가 3.44%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2BP 정도가 낮아진 건데 이 추이를 보시면 작년 그 11월 취급분에 12월 달에 발표된 11월 취급분이 4.34%로 가장 이렇게 높게 솟구친 이후에 정점을 이룬 이후에 석 달째 하락을 하다가 네. 3월 취급분에 잠깐 한 달 반등을 했다가 다시 지난달에 그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픽스는 8개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채나 뭐 예적금을 발행해서 조달한 이 자금의 비용을 이 가중평균한 지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예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 은행채는 한 10에서 15% 정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비용을 실제 가중평균해서 이제 이 코픽스라는 것을 산출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픽스가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 재원을 싸게 마련했다는 의미로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코픽스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은행이 이 대출 재원을 비싸게 마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담대의 변동금리 인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대출 원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코픽스가 내려갔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내려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혜택은 신규 대출자뿐만이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간다고요? 예, 그게 이제 좀 기존과 조금 이번에 다른 좀 특징적인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이미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까지는 그 코픽스 인하의 효과를 잘 누리기 어려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담대 변동금리가 통상 6개월마다 이제 코픽스의 변동에서 바뀌는데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6개월마다 그 바뀐
그 코픽스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된다는 의미인데,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그 코픽스 금리를 좀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4월 코픽스가 3.44%로, 그러니까 6개월 전인 작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작년 10월이 3.98이었기 때문에 4월 코픽스는 6개월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월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네. 3월에 신규 코픽스가 3.56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6개월 전을 비교해 보면 작년 9월에는 3.4%로 오히려 3월달 취급분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네요. 네. 그 3월 취급분을 기준으로 이제 6개월 전인 작년 9월 정도에 그 대출을 빌리셨던 분들은 6개월이 지난 후에 코픽스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더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달 전 지지난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신규 취급이 아닌 기존의 대출을 빌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코픽스 금리가 6개월 전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효과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6개월 전 작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3.44로 3.98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네, 0.5% 정도 네.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픽스의 인하의 효과는 신규로 대출을 빌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빌리셨던 작년 10월경에 대출을 빌리셨던 분들도 6개월 변동형 코픽스를 중고금리로 사용하는 주담대를 빌리셨다면 아마 대출금리 인하의 하락을 효과를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 대출자분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예, 그 금리를 그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 매크로 변수나 뭐 환율도 봐야 되고 뭐 경기도 봐야 되고 물가도 봐야 되고 해서 쉽지는 않은데, 다만 그 코픽스 금리는 현재와 같이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코픽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시는 은행의 예금 금리가 일단은 좀 많이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은행 같은 경우 시중은행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2%대도 지금 거의 등장한 상황이라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일 날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정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돼서 아마 2월, 4월, 5월 이렇게 3연속 금리 동결이 점쳐지는데, 이러면 아마 그 은행채들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기존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아주 대출이 급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금리 하락을 기다리셨다가 조금 있다가 대출을 빌리시는 게 싸게 또 빌리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금리는 앞으로 조금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대출금리 하락과 관련한 이슈 짚어봤습니다.